군관 거부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2022년 새로 출시된 뉴 랩스타 시리즈, 랩스타 스탠다드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두 가지 종류의 픽업과 5단 픽업 스위치, 그리고 포커스 스위치 패시브 부스트를 장착한 랩스타의 새로운 스탠다드 모델은 합리적인 가격과 뛰어난 품질, 완성도 높은 사운드로 전 세계 뮤지션들에게 큰 만족감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랩스타 스탠다드 기타는 톤 향상과 경량화를 위한 챔버형 바디와 보다 나은 울림을 위하여 4개 카본 파이버를 사용하였습니다. 랩스타 프로페셔널과 동일한 5단 픽업 스위치를 통해 포지션 2와 4를 선택하면 각각 픽업 신호를 살짝 지연시켜 전형적인 픽업과 픽업 사이 사운드의 새로운 해석을 선사합니다. 푸시풀 컨트롤 포커스 스위치를 사용하여 오버와운드 된 픽업과 유사한 효과의 패시브 부스트를 활성화하기도 합니다. 오늘 만나볼 랩스타 스탠다드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RSS20, RSS02T 은총씨 연주를 통해 랩스타 스탠다드 모델의 매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랩스타 프로페셔널의 두 번째 모델과 오늘 다뤄보는 랩스타 스탠다드 RSS-02T 외관만 봤을 때는 100% 일치합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히 똑같아요. 뭐, 잘 모르겠어요. 완전히 똑같이 생겼는데 뒤에 제가 그 모델명을 보고 구분을 했을 정도로 보통은 이 가격 차이가 이게 거의 지금 170만 원 정도 프로페셔널 모델이랑 나는 모델인데 이 정도 나면은 이제 급나누기를 보통 하잖아요. 네. 이 마감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옵션이라든지 뭐 픽업이라든지 물론 이제 세부적인 사양들은 차이가 있겠지만 완성도 퀄리티로 봤을 때는 스탠다드랑 프로페셔널 심지어 다음 시간에 다뤄볼 엘레멘트까지도 비슷해요. 이게 하향 평준화가 된 게 아니라 상향 평준화가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높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고 이 랩스타 친구가 랩스타 프로페셔널을 샀는데 내가 랩스타 스탠다드를 쓰고 있다 뭐 이렇게 막 꿀리거나 막 속상해하거나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완성도 높은 외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오늘 두 대의 랩스타 스탠다드 다뤄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보통 이제 학생분들도 그렇고 그럴 것이고 아니면 뭐 이제 뭐 아직 준프로 이제 세션 기타리스트든 아니면 뭐가 됐든 간에 이제 본인이 이제 기타를 치는 데 있어서 싱싱엄 스트렛이 이제 싱싱엄 이제 본명 기타 스트렛이 주력이신 분들이 그 깁슨 그러니까 험버커 기타 뭐 PRS가 됐던 거는 깁슨을 드리는 거에 있어서 약간 좀 부담감을 느낍니다. 왜냐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어차피 싱싱엄이고 이러면은 이것만 주구장창 치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뭐 기변하거나 아니면 재밌는 거는 비슷한 성향인 줄 알면서 그 싱싱엄의 다른 그쵸. 좋아하는 브랜드를 드린다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근데 아무래도 스트렛의 그 편안함을 느끼신 분들은 레스폴 드리는 걸 잘 저는 잘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워낙 레스폴을 좋아하고 레스폴이 세상에서 뭐 저는 뭐 정말 편한 기타이기 때문에 저는 뭐 무슨 레스폴을 갖다 줘도 다 편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아직 배어 있지 않은 분들은 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 험버커 사운드가 녹음 때나 라이브 때 필요할 시에 다른 이제 차선책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다른 브랜드로. 근데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아니면 혹은 뭐 어떤 그런 기타들을 몇몇 개 떠올렸을 때 대부분 다 비쌉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PRS 엄청나게 비싸죠. 그리고 뭐 조금 뭐 다르게 가보겠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듀젠버그도 딱히 편하다고 맞아요,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바디 모양이 레스폴형 타입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또 결국에는 어떻게 가게 되느냐 스트렛에 험험 달린 거를 찾게 되는데 뭐 물론 그 험 소리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 뭔가 뭐 마호가니 이 그리고 이제 넥 접합 방식의 볼트원이 아닌 이 방식에서 오는 그 느낌이랑 좀 다르죠. 다른데 근데 여기서도 또 조금 갈리는 게
아 근데 나는 깁슨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거칠어. 나는 스튜디오 사운드가 좋은데 나는 그리고 험버커 소리가 나는 게 필요하다. 근데 그랬을 때 이 야마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자 그쵸. 안 해도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번 편이랑 오늘 편도 비교해서 뭐 각자 개인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지만 이 소리가 굉장히 알짜 있고 이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어디 가서 기타 소리를 들었을 때 오 너무 과한데? 라던가 이럴 그게 맞아요, 없어요. 맞아요. 그냥 이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렇다고 쳐봅시다. 뭐 젊은 어린 지금 막 이제 세션 친구들인데 뭐 어떻게 하다 뭐 그런 요즘 힙합 하는 이제 뭐 여가수 예를 들면 뭐 헤이즐 같은 가수 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완전 R&B 랩이잖아요. 뭐 되게 발라드 R&B 랩인데 그런 데서 뭔가 험버커 사운드가 필요해요. 근데 나는 지금 스트레시야. 너무 강력해. 약간 뭐 부드럽게 잡을 수는 있는데 더 부드러워야 돼. 근데 그럴 때 얘를 딱 들고 가면 그냥 음악을 감싸 안는 그냥 되게 이쁜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랬을 때 아, 이 기타가 어디에서도 되게 쓰임새가 많겠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타는 분명히 장르를 탑니다. 이쁜 음악 그리고 감성적인 음악 그리고 아무리 드라이버가 잘 먹는다 한들 이쁘고 깔끔하게 나요. 그래서 이제 경음악, 연주음악, 이제 인스트루먼트 음악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좋을 것 같고 근데 하지만 와일드한 소리는 이제 사실은 내기 힘들다는 거 인지하시고 그렇게 구매를 해서 빈 포인트를 채우시면은 투자한 거에 비해서 이게 그리고 야마하 기타로 사실 좀 어색해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야마하가 사실 기타로서 기타리스트한테 그렇게 친근한 브랜드는 그쵸.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소리를 들으면 아 이 기타는 내가 돈을 지불하고 내가 필요한 포지션에서 일을 해주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한번 투자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은총 씨한테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데 제가 요즘에 이 영상 편집 말고도 가끔 매장을 이제 보면은 전공을 하려고 부모님 손잡고 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 전공하셨잖아요. 실용음악을. 전공생들이 이제 기타를 와가지고 아예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물론 알아보고 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이 처음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전공을 하려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어떤 모델 근데 이제 가격은 너무 비싸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을 때 이 레브스타 스탠다드 어떤 것 같아요? 저 추천합니다. 그렇습니다. 추천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앞으로는 제가 레브스타 스탠다드 많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이 레브스타의 막내 레브스타 엘리먼트를 데리고 다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